Hey, DJ. 그 음악을 DJ 들어줘요, DJ. DJ. Into the disco scene. 음악을 틀어라. Let's go, Tom! 자, 꼭꼭 숨어있는 플레이리스트를 꺼내서 시어드론의 고막을 탈탈 털어버리는 곧다니 시간, 곧털입니다. 아, 참고로 이 시간에 음악이 멈추질 않아요. Never stopped music이에요. 30분 내내 여러분의 고막이 즐거워할 겁니다. 어머, 즐거워. 음악이 계속 나오니까 고막이 막 이딴 소리를 낼 거예요. 자, 고털 오늘의 주인공은 시원상큼 긍정 에너지로 똘똘 뭉친 청량게임 히어로래요. 와, 우리 최예나 양입니다. 어서오세요. 와, 인기가 엄청나요. 와우. 네, 안녕하세요. 이번에 스마트폰으로 컴백해서 돌아온 예나입니다. 와우, 예나. 스마트폰이에요, 제목이. 맞습니다. 아, 저번에 6개월 전에 나왔을 때는 스마일리로 활동을 했었고, 네, 노래가 난리 났잖아요, 그죠? 네네. 그러니까요. 와, 청취자분들하고 이제 또 오랜만에 만났는데 방청객이 있는 게 처음이죠? 네, 그래서 지금 사실 분위기가 이런 분위기라 아예 생각 원래 컬투션 이런 분위기인데 그때 방청객이 없었어, 코로나로 인해서. 진짜요? 되게 뭔가 신기하다. 가족 같은 분위기도 나오고 되게 그렇죠. 신기한 것 같아요. 그렇죠, 다 가족 같죠? 다 처음 만난 사람들인데 네네. 친화력이 엄청난 사람들이에요. 그러니까요. 이야. 자, 방청객 문자가 오자마자 하나 도착했습니다. 저희가 이제 생방송이 아니기 때문에 네. 문자를 방청객 분들한테 받고 있는데 0418님 직접 읽어볼까요? 와, 예나양 너무 예쁘고 좋아요. 존재 자체가 감동이에요. 컬투쇼의 원소감이 어떤지 궁금해요. 누구예요? 이거 0418님? 아, 소감 같은 건 제가 좀 물어볼게요. 네. 어땠어요? 아니, 그때 스마일리 활동했을 때 왔을 때는 진짜 전혀 이런 분위기 안돌이 앉아갔군요. 맞아요. 이렇게 방송한 거 아니에요. 그래서 뭔가 조금 적적한 느낌이 있어요. 했던 느낌이 없지 않아 있었는데 와, 지금 완전 다른 프로 온 것 같아요. 아, 다른 라디오 온 것처럼 되게 신기하고 활기찬 느낌 좋죠. 네, 너무 좋습니다. 좋습니다. 자, 7개월 만에 컴백인데요. 좋은 소식이 있는데 신곡 음반 초동 판매량이 전작에 비해 두 배가 올랐다는. 이야. 계속 라이징 하는 거야. 라이징. 와우. 높은 줄 모르고 계속 올라가는 거예요. 네. 그렇죠? 와. 역대 여자 솔로 음반 판매량 8위에 올랐습니다. 야. 예상했던 판매량인가요? 아, 전혀 예상을 못 했고. 너무 감사하고 더 열심히 하겠다는 생각이죠. 네, 전혀 예상 못 했습니다. 좋아요. 그러면 계속해서 이제 라이징하고 있는 우리 예나와 함께 고털을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첫 번째 고털송은 신곡을 안 들어볼 수 없겠죠. 일단 어떤 곡인지 홍보 떠들어주세요. 네, 저의 신곡 스마트폰은요. 스마트폰이 이제 일상이자 친구가 되어버린 현 시대를 없으면 안 돼. 이상해. 그렇죠. 이 시대를 예나만 시선으로 표현을 한 곡이고요. 굉장히 또 안무 포인트도 귀여운 게 많아가지고 보시면 정말 상큼 발랄한 댄스곡인가요? 어떤 곡인가요? 맞습니다. 상큼 발랄 댄스곡이고요. 들으시면 되게 이렇게 약간 내적 댄스가 어깨가? 음치 할 수 있는 맞습니다. 그런 곡입니다. 작사에도 직접 참여를 했어요? 맞습니다. 이제 예나의 시선으로 표현을 해야 예나의 시선! 맞습니다. 표현을 해야 되기 때문에 작사에 직접 참여를 했습니다. 그렇군요. 어떤 내용이에요, 작사 가사가? 일단 뭔가 한 번씩 행복하기도 하고 허전할 때도 있고 막 이럴 때는 어떻게 해야 돼? 또 나가기는 싫고 뭐 이 집 밖에 또 위험하기도 하고 이 시국인지라 이럴 때는 어떻게 해야 되지? 스마트폰에 모여라. 약간 이런 내용을 담았습니다. 아, 그렇죠. 일단 공감하기 너무 좋은 가사의 내용이네요, 그렇죠? 그리고 이게 VR 게임을 하다가 영감을 받았다는. 맞습니다. 이렇게 여기 끼고 하는 거잖아요. 맞아요. 제가 최근에 빠진 게임인데 안에 들어가면 다른 세상이 펼쳐지잖아요. 그렇지. 메타의 세계 아닙니까? 그쵸. 그 세상에서 와, 이 세상은 뭐지? 뭔가 이 세상에서 빠져 살고 싶다. 나오고 싶지 않다 하면서 영감을 받아서. 아, 그랬구나. 거기서 하다가 이제 작사에 감동을 받았고. 맞습니다. 저는 VR 게임방 같은 데가 있어서 체험하러 갔었어요, 아들이랑. 네네. 와, 난 통할 것 같더라고요. 아, 진짜요? 정신 하나도 없더라고요. 너무 재밌지 않아요? 야, 그 VR은 안 되나 봐, 나는. 그런 분들, 저희 아버지도 그러세요. 예. 아. 예. 아. 아니, 우리 아들도 저걸 못하던데, VR을. VR이요? 어. 엄청 좋지 않아요? 그러니까 막 이렇게 하다 보면 정신을 못 차리겠다고, 나는. 근데 우리 아들도 정신이 없다 그러더라고요. 그래요? 굳이 아버지의 문제가 아니라는 거예요.
그 얘기를 하고 싶었던 거예요. 감사합니다. 네. 아, 너 머리가 커서 너무 껴서 그랬나 이게. 밴드가 너무 껴갖고 정신 없었네. 그랬을 수도 있죠. 아하. 포인트 안무를 좀 뭐 어떤 건가요? 이제 포인트 안무는 그 점점점점 점피라웃이라는 가사에 점점점점 점피라웃. 점 가사에 맞춰서 그 덤 표정을 지어주시면 되는데요. 어? 이렇게 혓바닥을 조금 45도 위로 올려주시고. 맞습니다, 맞습니다. 아 이렇게 하는 거 한번 보여주세요. 무대에서 한번 볼 수 있을까요? 그럴까요? 아 그 부분의 노래를 저희가 틀어드릴 테니까 여러분들도 같이 하면서 여러분의 혀를 오른쪽 45도로 이렇게 빼면서 이렇게 하자. 이렇게 하는 거예요. 아니 안무 자체가 그냥 다 포인트네요. 다 귀엽다, 다 귀여워. 아유 감사합니다. 그죠? 너무 너무 귀엽다. 그냥 이게 안무라기보다는 그냥 계속 귀염뽀짝. 맞아요. 약간. 계속 귀여운 그런 애교 같은 느낌. 맞습니다. 와. 자 그럼 이 노래 한번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스마트폰 한번 들어보도록 하죠. 예나야 텔레비라니. 모니터. 모니터, 모니터. 색깔이 너무 찰나게 이쁘게 나와요. 와, 아, 지금 제 뮤직비디오를 봤는데 그 어우 찰떡이네요. 음악하고 뮤직비디오가 너무 잘, 너무 색감도 너무 예쁘고. 감사합니다. 와, 뮤직비디오에 그 게임하는 장면이나 이렇게 나오는 장면이 우리 예나 양의 아이디어가 많이 들어갔을 것 같은데. 맞습니다. 아이고. 제가 또 이제 게임을 너무 좋아하다 보니까 이 게임 속 세상에 들어가가지고 내가 직접 플레이를 하고 싶다라는 생각에 그런 걸 이제 뮤직비디오에 요새 많이 넣어서 참여를 해서 많이, 네, 찍었습니다. 근데 이제 저기 그 무대 퍼포먼스 보면 네네. 옛날 폰들을 많이 들고 나와서 맞아요. 엔딩이 요즘에 또 중요하잖아요. 그러니까 엔딩 포즈. 엔딩 요정들이 많잖아요. 네, 그래서 이제 조금 더 제목은 스마트폰이지만 조금 더 신박하게 요즘 시대 친구들은 또 모를 수 있단 말이에요. 아, 이거 가로번능도 맞습니다. 와, 가로번능. 이야, 이거 처음에 가로번능 있잖아요, 그거. 맞아요. 처음 나왔을 때. 맞아요. 마지막 이 사진은 모토로라 레이저라고 진짜 작동이 되는 걸로 갖고 와서 구해가지고 우리 스타일 선생님이 구해주셔서 배경화면을 이렇게 찍어놓고 제 셀카로 배경화면 해가지고 딱 옛날 하두리 감성. 하두리. 예. 네. 예. 그거를 했습니다. 추억도 불러일으키고. 맞아요. 예나 씨의 첫 번째 핸드폰은 뭐였어요? 저는 그 아마 롤리팝이었던 것 같아요. 롤리팝. 네. 롤리팝. 우리 빅뱅이나 트윈이 선배님께서 해주셨던 그 광고를 보고 와 이거다 싶어서 바로. 아, 난 첫 번째 핸드폰이 뭐였었지? 좀 길게 이렇게 생겨갖고요. 신세계통신이라고 017. 그 이거 안테나 뽑아주는 거. 안테나 뽑았는 거 맞아. 뭐 그거 이렇게 올라. 그거 역사 교과서에서 봤던 거 같은데. 저는 이제 대학교 때 삐삐가 있었고 삐삐에서 이제 데뷔를 했었을 때가 이제 그런 길다란 폰들이 나오기 시작하고 대학교 1학년 때 동기 중에 유일하게 그 핸드폰 있었던 친구였었는데 그 못하고 놀아 있잖아요. 그 벽돌 같이 생긴 거 있다마는 거. 이렇게 들고 다니는 거. 그 어떻게 그럼 휴대폰 하나만 이렇게 벽돌만에 이만해 이렇게 우와 대박이다. 그랬던 그 동기가 있었는데 아 그게 기억이 나네요. 자 인별그램에서 한 팬분이 예나 씨한테 이런 질문을 했어요. 예전에 예나가 휴대폰 액정을 깨뜨려서 어머니에게 눈물 젖은 반성문을 쓴 걸 공개했는데 그 액정 깨진 핸드폰은 이후 어떻게 됐나요? 그래서 네 엄마한테 진짜 혼나고 반성문 내용을 한번 제가요? 직접 한번 읽어주세요. 어머니 저는 왜 이렇게 사고만 치는 걸까요? 어머니께서는 저를 이렇게 부르시곤 했죠. 돈 먹는 하마. 네 저는 돈 먹는 하마 아니 코끼리입니다.
절대로 제 깨진 액정을 고쳐주지 마세요. 저는 좀 정신 차려야 합니다. 오케이, 오케이, 오케이. 많이 반성할게요. 휴대폰 액정이 깨진 딸 예나 올림. 아, 이게 언제예요? 아, 중학생 때였던 것 같아요. 중학교 1학년? 와, 쯤이었던 것 같은데. 너무 귀엽다. 그래서 안 고쳤어요? 그걸 깨진 채로 그냥 쓴 거예요? 아니, 그렇게 해서 조금 등짝 조금 맞고 고쳐주셨어요. 이런 그 반성문을 쓴 이유가 이렇게 하면 고쳐주시겠지 하는 의도가 있잖아요. 어떻게 하면 조금 덜 맞을 수 있을까라는 생각도 조금 했던 것 같고. 유치기도 하면서 네. 약간 동정심을 불러 일으키면서 고쳐주시겠지. 못 먹고 안 먹고 이런 느낌이 없지 않아 있었어요. 그래요. 고털 이제부터는 우리 예나 씨가 직접 골라온 노래들로 여러분의 고막을 털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고털송 주세요. 야와난강. 자, 우리 지드래곤의 삐딱하게. 맞습니다. 와, 이 노래를 고틀성으로 고른 이유가? 오늘 한번 삐딱하게 한번 놀아보자. 오늘 하루 정도는 삐딱해보자. 일탈 이런 느낌으로. 가사 참 좋았던 것 같아. 처음에 나올 때 이 삐딱하게라는 말을 사실 가사에 넣기가 쉽지 않은데 제목 자체가 삐딱하게잖아요. 댄스가 장난 아니죠? 괜히 신나요. 맞아요. 뭔가 일탈을 해야 될 것 같아요. 맞아요. 뭔가 오늘 나 약간 삐딱해진 것 같고 오늘 한번 좀 삐뚤어져 볼까? 그러니까 여행 가는 거 좋아해요? 너무 좋아해요. 평소에 쉬는 날 생기면은 최근에 가족여행으로 사이판 한번 다녀요. 사이판 좋죠. 사이판 좋아요. 네. 한 3시간 반, 4시간이면 가니까. 맞아요. 좋아요. 저도 사이판 자주 갔어요. 밤 사이판 자주 좋아했었는데 와, 여행 가면은 뭐 하고 놀아요? 이제 그 아주 창의적으로 노시는 분들이 있잖아요. 아니면 이제 가이드들이 그 데리고 다니는 대로. 네, 저희는 가이드 선생님이 잘 따라서 아, 그런 여행을 다녔구나. 네. 덜 삐딱해가지고. 가족들끼리 재밌었어요? 너무 재밌었어요. 첫 해외 여행이어가지고. 아, 그러면 뭐 신나지. 네, 저희 가족이 해외 여행을 한 번도 가본 적이 없는데 이번에 효도를 좀 한번 해볼까 해가지고. 오, 아 그럼 예나가 싹 이렇게. 아, 그럼요. 예. Yeah. 어머니, 아버지, 몸만 오십시오. 오, 부모님들 얼마나 뿌듯했을까. 우리 딸이 보내주는 첫 해외여행. 못 먹는 하마가 한껏 합니다. 예. 액정을 깼지만은 이렇게 돈을 벌어서 내가 해외여행도 보내드립니다, 어머니. 아버지. 됩니다. 그래요. 오빠인 우리 최성민 씨랑 호정메이트라는 예능에 출연 중이네요. 네. 오빠랑은 좀 티격태격 안 해요? 지금도 오빠랑 같이 살고 있긴 한데 절대 안 하고 정말 티키타카가 잘 맞아서. 그래. 네, 이게 내가 밖에서 일을 하고 오면 몇 살 차이지? 오빠가 네? 오빠랑요? 4살 정도 차이. 4살 차이. 오빠가 뭐. 집안일 딱 해주고. 고맙네 오빠가. 네. 아 정말 좋은 오빠네. 나도 여동생이 있어서 진짜 잘해줬을 것 같아요. 저는 막내거든요. 진짜요? 너무 잘해줬을 것 같아요. 맞아, 이 젤리 주시는 거 보고 감동받았어요. 진짜 제가 아끼는 딸기 젤리를. 감사합니다. 방청객이 젤리를 세 봉지를 주셨는데 하나는 복숭아 맛, 하나는 샤인머스켓 맛, 하나는 딸기 맛인데 딸기 맛을 딱 고르더라고요. 제가 좋아하는 게 딸기 맛이었는데 제가 아끼는 걸 내어줬어요. 감사합니다. 두고두고 먹어야지. 뭐든지. 아니 예나 같은 동생이 있으면 정말 와, 전 따라다닐 것 같아요. 얼마나 귀찮을까요, 그죠? 자, 이 노래 한번 들어볼까요, 쭉? 삐딱하게. 자, 두 번째 고털성이 한번 나갈 겁니다. 이 노래는 소울의 노래네요. 소울. 네, 엄청 페이스죠. 네, 너무 음색이 너무 좋으셔서 그러네. 제 스키하기도 하고 플레이리스트에 다 선배님 노래가 많이 있어요. 소울의 노래가 플레이리스트에. 네, 너무 좋아가지고 이 노래가 가사도 엄청 좋고 뭔가 제가 팬분들한테 항상 하고 싶었던 뭐 얘기들도 여기 많이 들어가 있는 것 같고 해가지고. 좋아하면 불러볼 거 아니에요. 그쵸. 덮어서 좀 불러보세요. 곁에 있어줘 어둠 속에서 날 깨워줘 너보다 더 밝은 건 없어 이 세상에서 마음은 별 일 없어 곁에만 있어줘. 야. 원곡 가수인 줄.
원곡 가슴질. 와. 근데 이 선곡한 이유 중에 우리 소울하고 함께 예나가 콜라보 하고 싶은 가수라고. 그냥 네네. 만나본 적 있어요, 소울? 없어요. 없어서 한번 맨날 뵙고 싶어요. 근데 소울이 컬트 쇼를 좀 듣고 있을 겁니다. 진짜요? 예, 네, 메시지 한번 전하시죠. 안녕하세요, 선배님. 선배님? 아니. 안녕하세요. 저는 예나라고 하는데요. 엄청 목소리 되게 좋으셔서 제 플레이리스트에 선배님 노래 가득하거든요. 나중에 기회 되면 한번 꼭 같이 봐요. 나중에 혹시나 또 쏘리 컬투에 나오게 되면 꼭 이걸 들려드릴게요. 저희가. 진짜요? 감사합니다. 꼭 만나서 이런저런 얘기 나눴으면 좋겠고요. 예나 씨도 워낙에 음색이 좋아서 다른 그 아티스트들이나 가수들한테 조금 뭐 피처링 제의나 이런 건 안 받아봤어요? 네, 저는 잘 안 들어오더라고요. 곧 들어올 거야 이제. 기다리고 있어요. 자, 곁에 있어줘. 두 번째 고토성 한번 들어볼까요? 자, 이번에 세 번째 고토송이 흐르고 있어요. 직접 소개해 주시죠, 어떤 곡이? 네, 이 곡은 최인영 선배님의 I Don't Care라는 노래인데요. I Don't Care. 네, 너무 좋아합니다. 정말 제가 어렸을 때부터 진짜 애국가처럼 들었던 송이에요, 진짜. 야, 이거 무지하게 들었다는 얘기. 무조건 들었어요. 근데 애국가를 들었다는 것은 우리가 듣고 싶지 않을 때도 들을 때 있잖아요. 듣고 싶을 때 위주로 좀 많이 듣긴 했는데 애국가를 막 찾아서 듣고 그랬었어요? 아니, 그러니까 애국가 많이 부르기도 했다. 아, 그랬던 뜻이군요. 그런 뜻입니다. 저희 가족끼리 이제 어렸을 때부터 일주일에 두 번씩 꼭 노래방에 갔었는데 가족끼리 아주 그냥 그 가족애가 아주 좋네, 보냐. 네, 그래서 그 갈 때마다 항상 이 곡을 첫 번째로 불렀어요. 지금도 노래방 가면 첫 번째로 불렀어요. 정말 좋아하는 곡이에요. 가끔씩 술에 취해 전화를 걸어 지금은 새벽 5시 반 넌 또 다른 여자 이름을 불러 No, no Don't care 아, 노래 좋아. 너무 좋아요. 이게 좀 같은 가수로서 이런 음악을 들으면 좀 나도 이런 음악을 좀 만들어보고 싶다는 생각이 들죠. 꼭 기회가 된다면 이런 I don't care 같은 띵곡을 한번 만들어보고 싶어요. 띵곡이라 그럽니다. 띵곡. 딱 띵 오는 느낌. 띵곡. 작곡도 열심히 지금 하고 있어요? 네. 이번에 열심히 작사 작곡 해가지고 타이틀 이번 앨범에도 많이 들어갔습니다. 저작권료가 좀... 아직 잘 모르겠긴 한데 두고 봐야 되지 않을까? 그 뭐 저작권 회원으로서 협회 회원으로서 저 예, 좀 오래된 회원인데 예, 한 달에 한 10만 원 안쪽으로 와 겨우겨우 들어옵니다. 겨우겨우 또 좋은데요. 예, 겨우 저는 뭐 그 작사한 양은 엄청 많은데 예, 작사한 양을 보면 한 20곡 이상은 작사를 했는데 제 선배님이시네요. 예, 근데 이제 5만 원, 6만 원 정도가 들어요. 와. 혹시 그 작사가 잘 안 될 때 저한테 의뢰하세요. 아, 진짜요? 진짜로. 진짜요? 네, 제 필명은 가사 도우미예요. 가사 도우미 너무 좋은데요? 예, 예. 센스 있는 가사 많이 나올 것 같습니다. 돈 안 받아요, 저는. 예. 와, 자, 그럼 I don't care. 자, 네? 이제 띵곡 한번 들어보도록 하죠. 자, 다음 곡은 요즘 언니 부심 가득한 예나 씨가 전국의 동생들에게 바치는 추천곡이라는 고털석입니다. 자, 들어볼까요? 네, 주로 이제 YG 쪽의 음악들을 네. 그렇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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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태양의 나만 바라봐. 나만 바라봐. 근데 언니다 언니라는 이 그 유행어는 어떻게다가 만들어진 거예요? 최근에 유튜브 지필도 차린 건 없지만이라는 영지가 MC로 하는 그 약간 술 먹방 그런 음주 방송 프로그램에 나가는데 제가 조금 취해가지고 약간 꼰대처럼 이렇게 내가 언니인데
마셔야지. 내가 언니다. 언니다 언니. 아, 네. 마셔 얼른. 내가 언니다 언니. 네. 이렇게 된 거구나. 그래서 야, 귀여워서 난리가 났대요. 아 그래서 이 곡을 선택한 이유는 가끔 내가 연락이 없고 술을 마셔도 혹시 내가 다른 어떤 사람과 잠시 눈을 맞춰도 넌 나만 바라봐 넌 나만 바라봐. 왠지 알아? 내가 언니다 언니. 내가 언니다 언니. 아 저도 싫어요. 그게 벌써 470만 조회수를 그 영상이 왜 그랬을까? 근데 좀 예나 씨 팬들은 주로 어린 친구들이 많죠? 네 그런 것 같아요. 맞아요. 어린 친구들도 많은데 귀엽더라고요. 진짜 언니네. 맞아요, 맞아요. 언니니까 언니니까 언니라는 건데 불만 있냐? 팬들한테 한마디 하세요. 우리 언니로서. 얘들아 그래 열심히 학교생활 열심히 다니고 언니가 나중에 만나면 맛있는 거 다 줄게. 언니니까. 누나라고 불리는 팬들도 네.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럼요, 그럼요. 누나니까 누나가 나중에 보면은 맛있는 거 다 줄게. 귀여워. 자 다음 우리 고털성은요. 아 이 노래가 빠질 수가 없죠. 네. 예. 아이즈원의 노래. 파노라마. 노래 선곡 이유는? 이 노래는 제가 저희 아이즈원 했었던 아이즈원으로 활동했던 곡 중에 최애곡이 파노라마였어가지고 이제 또 무대에서 제가 퍼포먼스를 이야 하고 멋있게 또 펼쳤던 곡 중에 하나여가지고 네 선곡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렇군요. 아이즈원 그때 같이 활동했던 멤버들이 아주 활발하게 지금 그죠? 맞습니다. 권은비 양도 그렇고 조유리 양도 그렇고 아, 우리 아이브의 장원영, 안유진 네, 두 분도 우리 아이즈원 출신이고요. 그룹의 르세라핌의 멤버 두 멤버도 그랬고 연락은 해요? 네? 다? 저 불과 몇 시간 전까지만 해도 같이 있었어요. 누구랑? 같이 밥 먹어가지고 채원이랑 민주랑 유진이랑 같이 밥 먹었어요. 친하게 잘 지내는구나. 네네. 서로 잘 되는 모습 보고 그러면 되게 막 좋겠어요. 서로 막 조언도 해주고 야 너무 좋더라 야 그거 야 눈빛 좋던데? 하면서 100%예요 100%? 마음속 100%? 완전 100%죠. 완전 야 그거 잘하더라. 야 옷 그거 어디 거냐 예쁘더라. 하면서 서로 모니터도 해주고. 배 아픈 건 없죠? 아이 그런 게 어딨습니까. 가족끼리. 가족끼리 그러는 거 아니다. 네. 주유리 씨랑 예나 씨가 닮은 꼴로 조금 많이 알려져 있어요. 근데 예나 씨 소속사 대표도 두 사람을 보고 헷갈린 적이 있었다는 얘기 했던데. 아니 그 자기 소속사 가수랑 최근에 그 이제 유리가 그 러브시드 활동을 할 때 네. 챌린지를 찍으러 저희 회사에 왔었어요. 그래가지고 이제 유리가 먼저 도착을 해가지고 언니 기다리고 있다 회사 앞에서 하는데 이제 사장님이 사장님이셨는데 이제 사장님이 유리를 보고 저로 착각을 해서 야 너 인사를 왜 안 하니? 계속 하면서 예나야! 예나야! 유리한테? 네! 그래서 유리한테 계속 있어. 유리가 마스크 벗고 이렇게 자기 예나 아니라고 이렇게 딱 보여줬어. 보여줬는데 야 예나야 그러니까 너 왜 인사 안 해? 계속 하시는 마스크를 왜 벗어? 인사하라니까! 예나야 막 하면서 계속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그때 이제 그 때마침 찰나에 제가 또 내렸어요. 그랬더니 저를 보시고 뭐야? 예나가 왜 두 명이야? 왜 이렇게 된 거야? 네, 이게 너무 웃겨가지고 아직까지 그렇게 만나면 그 얘기를 해요, 저희끼리. 아, 그렇겠네. 네. 그만큼 닮았나 보다. 사장님이 감이 좀 없는 거 아닌가요? 아, 노 코멘트 하겠습니다. 방청객 중에 찐팬이 있습니다. 문자를 보내셨어요. 1873님 문자 읽어주세요. 본 연예인 중 제일 이뻐요. 스마트폰, 스마일리, 파노라마, 럭투유 다 잘 들었어요. 너무 팬이에요. 와 어디 계십니까? 아 저기 계시네. 수록곡을 다 알고 있어요. 그러니까요. 자 마이크 한번 드려봅니다. 오. 자 본인 소개를 좀 잠깐만 해보실까요? 저요? 안양에서 살고 있는 21살 이하은입니다. 하은 양. 우리 하은 씨는 예나의 언제부터 팬이었어요? 저
처음 그 프로듀스 할 때부터. 프로듀스. 와, 찐팬. 아니, 되게 많잖아요, 이제 멤버들이 되게 많은데. 그렇죠. 특히 예나의 매력은 뭔가요? 너무 귀엽고 너무 귀여우시고 사랑스러우시고 너무 예뻐요. 진짜 너무 너무 진짜 너무 너무. 그러면 이제 무조건 원픽 투표는 예나로? 포함 포함. 아 포함. 포함 포함. 원픽 아니. 오늘 오늘부터. 근데 이게 아니었고 오늘. 원픽처럼 얘기하는. 원픽처럼 얘기하다가 포함. 포함. 오늘부터. 그중 하나. 그중 하나. 아 오늘부터 원픽. 오늘부터. 오늘부터 일일. 좋지 좋지. 그래. 언니인데 언니 언니. 언니 언니긴 한데 그. 그 나중에 만나면 그 맛있는 거 사줄게. 오늘 오늘 사랑해요. 사랑한대. 저기 선물통 있죠. 저 선물통 갖고 와갖고 저 친구한테 선물 하나 주세요. 왔어요. 자 예나 양이 오늘부터 원픽 팬이 된. 아 당당. 하나 갈게. 예. 자 하은 양이 주는 언니가 주는 거 과연 언니다 언니 언니야. 자 언니가 주는 거. 자 뭐예요? 자 뭔가요? 우와 뭐야 외식 상품권. 야! 야 맛있는 거 사줬네. 진짜 맛있는 거 사줬네. 바로 약속을 지키네. 와 알겠습니다. 아 분위기 좋은데요. 자 광고 듣고 와서 인사 나눠보도록 할게요. 광고요. Here we go. 자 이렇게 30분 동안 짧지만 예나와 함께 우리 쇼다논의 고막을 털어봤습니다. 이제 이렇게 또 가면 올해 한해 만날 수 있을까 모를 정도로 좀 보고 싶을 것 같아요. 어 진짜요? 네, 아 진짜지 그럼 뭐. 아니 이 애교가 막 감동... 녹아내립니다. 제가 막 녹아내려요. 감동입니다. 피로가 싹 풀리면서 그냥. 아유, 그죠. 자 활동 계획도 좀 말씀해 주시고 마지막으로 네. 좀 부탁드릴게요. 이제 계속 활동 중이어가지고 다음 주에 이제 마지막 활동이 끝났는데 마지막 활동까지 잘 지켜봐 주셨으면 좋겠고요. 예나의 스마트폰 많은 사랑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자 예나의 매력 속에 한번 아주 짧게 저희가 빠져봤는데 여러분 아직도 플레이리스트에 예나의 스마트폰이 없으신 분들은 올려놓으시고요. 네, 다운받아 주시고요. 뮤직비디오도 한번 쳐다보세요. 되게 상큼발랄합니다. 마치 상큼한 사탕을 하나 빠른 것 같은 그런 느낌이에요. 네, 오늘 예나 감사드리고요. 네. 저는 예나 보내드리면서 저도 여기서 인사 나눌게요. 남은 하루 최선을 다해서 충분히 행복하십시오. 감사합니다. Thank you! 에러